7월 17일 수요일 구호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차, 강원과 대구의 원격 의료 등은 개인정보의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난제들이라며 특구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심의를 위해 열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 예고하며 금융분야 게임체인저로서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고 일본도 암호화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업 개정안을 5월 31일 통과시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카카오와 삼성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 예정인데 선제적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청문회와 관련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마이크 크래포 위원장과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이날 열린 리브라 청문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관련해 미국인들은 기술 대기업을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페이스북과 다른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발행 규제 대상 기업이 법을 어길 경우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송금 및 결제 서비스 대기업 페이팔이 리플과의 경쟁을 위해 개발한 모바일 송금 앱 줌을 8월 출시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디크립트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팔은 국제 송금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줌 앱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유럽 전역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줌을 통하면 유럽 32개국 거주자들이 유럽 지역은 물론 전 세계 132개국 이상의 국가들에 돈을 보낼 수 있으며 유럽 외 지역에서의 송금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요 은행 및 금융기업들과 제휴해 건당 최대 8,800파운드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유럽 내 4달러, 유럽 외 지역 9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칠리즈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리즈는 오늘 밤 11시 비트맥스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칠리즈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팬 참여 플랫폼에서 기반 화폐로 사용될 예정으로 현재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 유명 축구 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